이거를 좀 질감 표현을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휴지로 해서 한번 했을 때, 덮어씌웠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 이렇게 붙여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골격 이런 거, 이런 부분, 눈덩이 같은 경우 큰 볼륨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잡아서 해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 날까? 나도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어. 아, 근데 휴지를 바르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앞전에도 풍뎅이 같은 거 만들 때는 휴지로만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쉬워. 그냥 뭉쳐서 꼬기작꼬기작 점토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그래도 쉬운데. 어떻게 보니 이런 작업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다라는 게.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가 한번 보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셈 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G. 이게 G인데, 이거는 전시용으로 쓰려고 하나 작업을 해놨어요. 역시 페이퍼 아트는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접착제와 종이 자체에서 이런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페이퍼 아트 같습니다. 덕지덕지. 싹! 괜찮네요.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물론 가면용으로 안에는 그냥 칠해놨어요. 검정색으로 칠하는 여기는 괜찮겠죠? 이것은 헤드 벽에다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동물들 머리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조명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이 부분도 망사 이걸로 해서 일단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는 상당히 견고하고요. 뭐 물론 가면으로도 쓸수 있고 괜찮습니다. 채색은 안 합니다. 채색은. 그래서 이것은 골격을 잡고 휴지로 이렇게 바르는 작업인데요. 이게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풀로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불을 좀 끄고 봐야지 볼륨이 보이겠네요. 그리하여, 이런 볼륨이 이렇게 딱 나와야죠, 이렇게. 이런 볼륨. 이런 질감. 그 쥐들 하면은 굉장히 조그맣고 나약하게 얄밉게 보잖아요. 나도 솔직히 쥐는 싫어하는데 이번에 쥐 작업을 하면서 정이 들었는지 그래서 이쥐 같은 경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마우스맨 뭐 아이언맨, 배트맨 다 있는데 마우스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우스맨으로 작품명을 할 거예요. 터프하게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영상으로는 별로 좋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내가 좋은 거면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전시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예쁘게 만든 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시도를 하고 종이로 어떤 질감, 어떤 느낌, 다양한 보지 못한 그런 거를 집중해서 관람 포인트를 잡아야지. 무조건 예쁘고 아유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는 아직 전시 문화가 뭐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 문화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작가들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작가들이 원하는 바. 그곳을 작가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관람 포인트는 뭐고 어떻게 어떻게 봐라를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제시를 해줘서 관람객들이 한명두명 그러다 보면은 페이퍼 아트는 이렇게 이런 관람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해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이퍼 아트를 보는데 일반 그림처럼 뭐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람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페이퍼 아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일반 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는 이것은 완전 입체, 뭐 부조, 또 볼륨이 사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아무리 잘 그린 그림과 옆에 있으면은 그 양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시선은 페이퍼 아트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것은. 그러나 일반 그림이 갖는 매력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페이퍼 아트가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장르마다 유화면 유화 수채화 뭐 페이퍼 아트 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해서 좀 강인하고 카리스마 이씨 우리 쥐를 작업을 해봤어요. 이제 몸도 좀 풀었으니까 다시 달동네 작업을 빨리 해야겠네요. 올해 이제 한달 남았네. 한 달. 어우 멋있는데요. 딱 걸어놓으면 딱 이렇게 놓으면 멋있겠는데. 응? 멋있다고. 귀엽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해야 되니까 악마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마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이렇게 빡. 마우스맨 잘 싸워서 지구를 지켜라. 그리고 원래 이 쥐들이 있으면은 재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쥐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인대잖아요. 돈이. 그래서 쥐그림도 요즘 갖고 있는 집들을 좀본것 같아. 호랑이, 뭐, 닭, 돼지도 있고, 쥐도 있는 것 같아. 쥐. 자.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야겠다. 작업실 청소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스탠바이 됐고. 자, 여러분 요즘 춥더라. 이제 아주 추워졌어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하십시오. 자, 아주 힘든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잘 버텨 나갑시다. I love you. 자, 옥경아. 잘 있어? 아프지 않지?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라. 감기 들이면 안 돼. 알았지? 뚱땡이, I love you.